혼자 가겠다는데 왜 굳이 따라 나선 거냐? 범인 잡아야지. 가명이 그렇게 받고 싶으냐? 지켜줘야 될 사람이 있거든. 누구세요? 경찰입니다. 경찰이요? 박선정 씨? 네. 무슨 일 때문에? 괜찮으세요? 드세요. 아니, 뭘 이런 것까지. 감사합니다. 혼자 사시나 봐요? 남편분은 어떻게? 애는 어린이집 갔고요. 남편은 죽었어요, 몇 년 전에. 어? 괜찮으세요? 아유, 괜찮아요. 그냥. 조명서 왜 그래? 어디 아파? 아닙니다. 그 아픔을 하루 쉬려니까 그거 참. 어쨌든 간 사건 당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? 힘드시겠지만. 그때가 작년 여름이었는데요. 범인 얼굴은 보셨어요? 너무 어두워서. 그날, 그러니까 그 일이 있던 날,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제가 잠이 깼어요. 모기가 너무 윙윙거려서. 그 놈을 봤는데 너무 무서웠어요. 옆에서 동생이 죽는데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. 내가 깨있는 걸 모르면 난 살려줄 것 같아서. 그럼 난 안 죽을 것 같아서. 그 놈이 나한테 그랬어요. 내가 그 놈을 이기려면 한 번에 많이 죽여야 되거든. 그래서 니네 집에 온 거야. 한 번에 두 명을 죽일 수 있잖아.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. 범인 얼굴은 보셨나요? 그 새끼 얼굴 안 보려고. 보면 죽일 것 같아서. 그래서 안 좋다나? 넌 안 죽고 살았잖아. 동생은 죽었는데 난 살았으니까 운이 좋다는 건가요? 뭐가 운이 좋다는 건데요?
살아. 어둠에서 죽지 말고. 종종 연락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가자. 아, 예. 수고하세요. 저기. 왜?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. 저분한테. 왜 이런 데 살아요? 네? 돈 없어요? 왜요? 이런 데 사니까 그런 일도 당하는 거다.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, 지금? 아니, 그게 아니라 저기요, 형사님. 세상에 말이에요.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 없어요. 너무 위만 보지 마시고 아래도 좀 보고 사세요. 가난한 사람들이 자살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고도 많이 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인도 많이 당하니까. 경찰 일 계속 하실 거면 아래도 좀 보고 사시라고요. 아시겠어요?